지난 시간에 채팅 로봇까지 말씀드렸고, 노래 부르기, 혹은 립싱크 등등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힘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영어 풍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논문도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워낙 대학 교수님하고 책을 쓰려고 했던 공부예요. 근데 아, 게을러서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다 퍼드리는 거야. 그리고 저 자기 학교로 가서 강의하시면 강사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하셔서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 강의하면 15만 원, 두 시간 강의하면 20만 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작권 프리로 한다는 거 거짓말,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은퇴하고 세컨드 라이프 찾아야지. 이거로 이거를 그래서 서로 품앗이 이웃 학교 다니시라고. 별거 아니잖아. 더 심오한 거 아니. 자, 이번 시간에는 퀘스천 앤 앤서 진짜 말하기 평가입니다.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캐나이, 다른 중일단 중일 같으면 캐나이가 나올 수 있죠. 단원의 성취, 학습 목표 캐나이가 나올 수 있고, 오투 또 아이그랩, 비그랩 리닝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도비라라고 해서 선생님들 새 교과서가 언제 나오나요? 9월 말에 나와요. 9월 말에 학교로 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첫 쪽을 교과서 선생님들은 도비라라고 표현해요. 사실 도비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비라의 단원의 핵심 목표가 나오는데, 서술형을 출제할 때 뭘 내야 되냐? 중요한 건 아니야. 거기 있는 걸 출제해 주셔. 그게 단원의 학습 목표이잖아요. 처음 그 단원의 학습 목표에 I would swimming이 나왔다면 이것을 가지고 의문문으로 만드는데, 그걸 의미 있게 I would communicate with people, 뭐 이 정도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돼야 되겠죠? 이건 중학생들한테는 아울러 버리죠. 요거는 이제 학습자의 수준을 생각해서 중등이다,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럼 여기다 뭐 하는 게 좋을까? 아이브레 남자애들 플레이는 컴퓨터 게임이지. 그럼 타겟 사인, 이건 처음에 쉬운 거. 근데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는 엄마 아빠의 얘기들하는 건 일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없는 분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Can you teach the Chinese?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여기서 제가 그 밑에 보시면 How about seeing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나랑 선생님이 선생님 너 오늘 밤에 나랑 영화 볼래?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실제로 그럴 때 뭐라고 답하겠냐? 이거에다 답을 쓰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 한번 써보세요. 이게 쓰기 평가가 쓰기 평가도 돼. 여기 답을 써요. 아홉 개의 질문. 1번, How was it moving tonight? 오늘 밤, with me, 나하고 영화 보는 거 같아. 2번,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the most? 넌 어떤 종류의 영화를 가장 좋아? 아이러브라피노, How about you? 별로 재미없다. 이게 옛날 건데. 별로 재미없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과서의 핵심 성취들, 교과서의 단원의 목표, prefer, 이 2가 빠졌네. 그러면 보통 시험이 단원이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단원의 핵심 목표가 한 다섯 개 정도 된다 치고 이거를 열다섯 개의 퀘스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네. 여기 때 질문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질문이 재감정,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혹은 정보가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만드시면 Why don't you play video games? Why don't we? 그러면 Of course, why not? 중학교 2학년 거. 요걸 한 15개 정도 하는데 15개를 애들한테 다 물어보면 한 시간에 안 끝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요즘에 랜덤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애들한테 사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미리 공부를 시켜야 돼. 그러면 요 부분을 녹음을 해서 애들한테 MP3로 올려주시는 게 선생님이 하셔도 좋아요. 근데 참 영어 교사가 된 고마운 게 텍스트 투 스피치, TTS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여기 텍스트 투 스피치 하시면 돼요. 이걸 복사합니다. 번호는 필요가 없죠. F4 눌렀습니다. 복사해서 영어 문장을 복사해서 fromtexttospeech.com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해주는 사이트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휴대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휴대폰에서도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복사해서 붙여주면 MP3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fromtexttospeech.com입니다. 저는 이걸 이용하고 있고요. 제 휴대폰 배경에도 휴대폰 배경에 바로 가게 되는 저의 필수 앱이에요. 말하기평가 필수 앱. 여기다 붙여 넣으시고 여기다 그냥 뭐 I love you 그냥 연습하시고 아니면 요 위에 있는 문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셔도 돼요. 제가 날로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 여기 원어민이 스피칭을 하니까 굳이 영어로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붙여넣었습니다. 붙여넣고 US English도 있고 선생님께서 혹시 영국 영어에 관심 있으시면 British English 선택하시고 보이스는 여성과 여성 셋, 남성 한 둘이 있는데 여성음을 택하시는 게 좋은 게 고음이 멀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뭐 조지나 존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멜리스나 데이지, 제나 이 여성을 선택하시는 게 멀리까지 들리고요. 자 일단 수준별 평가합니다. Select speed, 스피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Slow, 하반은 slow예요. Medium, 상반은 very fast. 쉬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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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요거. 여기서 하반 애들 같으면 슬로우를 택해 주시고 상반 애들 같으면 베리 패스트를 택해 주십니다. 그게 수준별 평가.
메리페스트에도 메리페스트 하진 않아요. 크리에이트가 어디야 파일. 그러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위에 지금 돌아가고 있죠? 1분 이내로 mp3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카톡방으로 뿌려주시든지 카페에 올려주시든지 밴드에 올려주시든지 그래서 내려받아서 언제든지 공부해라. 그러면 이 15개 중에서 수업시간에는 5개만 할 거다. 5개 랜덤으로. 그 랜덤으로 하는 방법을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어지간한 양이 다 돼. 교과서 본문 본문 통째로 넣어도 본문 다 된대. 가장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 그리고 서술형 나온 서술형을 진짜 낼 수 있어요. 왜? 연습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다 써요. 자, 여기에 대한 자신의 실제 답변을 쓰시오. 이렇게. Yes, yes, no 퀘스천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MP3를 내려받으시고, 여기 낙장불입이라고, 이거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MP3를 내려받으시고, 여기 와서 한번 가져가세요. 좀 잠깐 5분 정도 좀 연락을 좀 해볼게요. 네, 여기 나왔죠? 그러면 라이트 클릭해서 링크 저장,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하시면 2학기 중간고사 말하기 평가 파일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쏴주시면 거기까지 완성하시고 됐습니다. 한 장 가져가세요.